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태의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앞방송에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던 우선 이 버닝썬 경찰총장이죠. 경찰총장. 그러니까 이게 직책이 없는 거예요. 경찰청장, 검찰총장인데 둘을 합쳐놓은 경찰총장. 얼마나 세야 버닝썬을 갖다가 경찰총장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요 인간이 말이죠. 여전히 경찰직을 유지하고 간부로서, 그러니까 총경 계급장을 그대로 달고 지금 중책을 맡았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말이죠. 이 김민전, 이제 뭐 30일이면 정식으로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김민전 국회의원이 말이죠.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됐잖아요. 요즘 아주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수석 대변인인데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최근에 삼김 특검론을 동시에 하자. 요렇게 해서 상당한 신선한 아, 이 아이디어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여기 페북에 불과 이제 바로 조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조국 이게 이런 인간이 무슨 뭐 70화 헌법 웃기고 앉아있네. 한마디로. 야, 네가 민정수석을 때네 민정수석실 한마디로 썩었어, 썩었어. 요 썩은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반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지금, 이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최고로 훌륭한 선수를 오래간만에 발탁한 게 아니냐. 그야말로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김민전 수석 대변인의 이런 입장문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김호중, 이번 이제 경찰 우습게 보다가 제대로 걸려들었잖아요. 아니, 조남관이 이 인간은요, 아직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어요. 참, 사임을 하지 않고 있어요. 돈에 눈이 멎은 인간이 바로 이 조남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조남관 앞세웠지만은 더 역풍이 불고 있어요. 예. 이제 봐줄래도 봐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냐. 그래서 요 문제는 앞으로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길 때 제대로 수사하라.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정말 일고의 여지 없이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김호중 사건은 대대적으로 계속 다뤄야 되겠다. 그냥 이게 그냥 일개 연예인의 일탈상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 김호중이하고 그다음에 조남관이를 같이 묶어서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요. 완전히 이거 딱 이런 비리, 그리고 이러한 비리를 감싸는 그야말로 고검장, 그냥 고검장 출신도 아니고 대검에서 차장까지 해먹은 인간 아니에요. 야, 기가 막히죠? 요거 제대로 우리가 다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김호중 이번에 수사에 응하는 걸 보고 너 경찰 얼마나 우습게 봤어? 너 제대로 걸린 거야. 사실대로 이실 적고 있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 소속사가 폐업해야죠. 아니, 김호중이 때문에 만들어진 저기 소속사라고 봐도 그야말로 과언이 아닌데, 이거 존재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털어버려야죠. 다시는 재생할 수 없도록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요렇게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민정이, 저도 그랬잖아요. 이 종부세, 아, 이거? 벌써 이재명이 대선 프로그램 작동하는 거네? 저도 그렇게 논평을 해드릴 마 있는데, 뭐, 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금 오늘 펜앤 마이크가 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제 방송이 뭐, 저하고 이제 생각이 같은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뭐, 이런, 뭐, 이 조중동, 이런 뭐, 사설이라든가 기자도 보면, 저는 워낙 방송을 빨리 하니까, 딱 하면 그 다음날, 또는 다음날, 뭐, 사설, 이 논지를 보면 저하고 다 비슷한데, 이게 진정한, 저는, 이거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러냐. 지금은요, 이 가짜 자유우파, 이게 이제 유근일 논설 고문 얘기하는 게 이제 비좌파 언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이 비좌파 언론이 이게 뭐야 설치면 안 되는 거죠. 예, 제대로 된 자유우파 언론의 순기능이기도 하지만 생각이 같다. 예,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방송 이 톤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자, 이 정도로 하고 요약을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요.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서 이 블라인드, 익명으로 올리는 이 블라인드, 지금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경찰도 우습게 봤지, 제대로 걸렸어. 딱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익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이 현지 경찰관이 아니면 요거를 올릴 수 없어요. 현지 경찰관도만 이제 로그인해 갖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자,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이게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이게 뭐개 X래요. 그러면 개밥 아니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음주사고로만 끝내고, 돈 많으니까 상대 측이 할부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형, 눈의 수사기관이 얼마나 개밥으로 보였으면 구라에 구라를 쳤을까 싶어. 이런 취지의 SNS 글이 지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요. 아주 그냥 쫙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블라블라라고 하는 그이 경찰관이에요. 자, 닉네임이 블라블라. 이런 그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가는 경찰청 소속의 글이,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펄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대서 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호중이형, 제가 이제 지금 제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죠, 요거. 자, 호중이형, 경찰 그렇게 뭐 개밥 아니야? 자, 이런 제목의 게시글인데, 자, 이거는 이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원글을 작성한 A씨는 블라인드상으로 경찰청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은 현재로서는 이제 삭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 언론인들이 그래도 이런 걸딱 찾아내가지고 보도를 하게 이런 기회를 줘서 천만의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상대 측에 합부이익은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형 눈의 수사기관이 얼마나 개밥으로, 개 X밥, 예, 개 X밥으로 보였으면은 구라에 구라를 쳤을까 싶다. 그러면서 시간 지나서 음주 측정해서 수치 안 나와도 술 먹은 것이 CCTV 까고 만약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열의 9.9는 알아서 다 푼다.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건 아니냐. 뭐, 그래서 경찰에서 CCTV하고 현장에서 같이 술 먹은 사람들 전부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뭐냐? 김성태가 그랬잖아요. 내가 불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야. 내가 이제 김성태가 해외에 도망 다니다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와보니까 쌍방울 직원들이 이미 다 불어갔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 예. 다 불어났는데 나보러 어쩌란 말이야. 안 부를 수가 없었어. 그리고 경찰, 그다음에 금강원 이런 데서 싹다 뒤지는 바람에 다 알고 있어. 그 나고 어떻게 이걸 계속 부인하라는 말이야. 나를 배신자 취급하지 마. 김성태가 그랬잖아요. 최후 진술에서.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돈 주고 다 하고 이건 보고 먹었다. 술 먹었다 했으면 끝나는데 돈 많이 써서 변호사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도 변호사가 안 알려줬어. 이렇게 반박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돈 많은 조난관이 있어갖고 무슨 약발이 있어?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하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검찰을 너무 개밥으로 본것 같다.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하루 이틀 만에 증거 확보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것은 모든 수사관이 매달렸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매우 화났던 얘기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실제 우리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응원한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살인강간 등더 극악한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수사하는 전국 경찰관들이 다른 수사관들 응원하는 글은 형 덕분에 처음 봤다. 예, 그리고 이런 정말 열받겠다는 거죠, 경찰을. 단순 음주 사고로 끝날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소독사도 팬클럽도 아닌 형 스스로인 건 알지? 예, 알지? 제대로 지켜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화난 것 같은데, 아무튼 구속 축하한다.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얘기다. 요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지난 9일날 김호중이가 사고를 냈죠. 강남 압구정동. 여기에서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 사고를 나고 나니까 이 소속사 이광득 대표가 김호중 매니저에게 너 허위사수해. 이렇게 해서 범인 도피 교사. 그리고 이제 본부장 전 씨의 경우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 증거인멸 혐의, 그래서 소속사 대표, 그다음에 본부장들, 요것들 싹다 지금 증거인멸 혐의로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자, 그래서 검찰은요, 그 당시 수십 쪽짜리 의견서까지 준비했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꼭 구속해야 된다, 요거를 강조했고, 그리고 판사도 당시 김호중한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 너는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거야? 질책 경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정말 이 김호중이 제대로 걸려드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이거, 이 정도가 되면은, 제대로, 지금 이제, 예, 누구죠? 요거, 이 김호중이 반면 교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제 이, 예, 지금 이제 대대적인 정부에 들어갔다. 그래서요,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한다. 저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임직원 전원 퇴사,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 다만요, 그리고 생각 엔터 측은요,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재 이 생각 엔터에는 말이죠. 김호중 이외에도 가수 안성훈, 홍지윤, 그다음에 스포츠스타 출신의 이동국, 그다음에 봉준근, 그다음에 방송인 허경환하고 김승현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고요. 이들이 모두 전속 계약을 종료하면은 이 향후 매니지먼트 업무는 이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인멸 우려, 이 소속사 이 간부진들, 이거 싹다옷 벗겨버려야죠. 예. 아주 잘한, 이 법원의 판결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말이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저도 1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별 지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엄중히 처벌하라.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까지 나섰는데 거기에 대검 차장을 변호를 했다. 이거 변호사 작전 잘못 쓴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의 현직 경찰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요렇게 김호중이 너 변호사 잘못 쓴 거야. 한마디로. 아니, 변호사가 너 그런 것도 안 알려줬어? 기본대로 갔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사기치다가 제대로 걸려들었어? 이거 앞으로도 말이죠. 제2의 김호중 같은 인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아예 발본 세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저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 김민전 교수의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민전 그 이제 지금 이제 교수가 아니고 수석 대변인이죠. 이 오늘 조금 전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요. 조국 민정수석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딱 해가지고 자, 다섯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들. 아주 빡빡하게 일어난 거. 그러니까 범죄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국이가 1호 법안으로는 특검법에 한동훈을 올려놓겠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올리는 것은 지금 홍준표가 한동훈을 키우는 게 아니라 조국이 키우는 거예요. 조국이 결국은 추미애로 이어져갖고 윤 대통령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특검할 게 없어서 한동훈을 특검해? 이거 웃기는 거죠. 아예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래갖고, 엑스망신을 당하게 시키는, 그야말로 특검을 갖다가 정쟁의 무기로 쓰는, 이게 사법적인 재단을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그야말로 압박 카드로 쓰는 이 민주당과 조국, 당, 심판받을 주제로 좀,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측에서 한동훈 특검 해라 이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 MIT라고 하는 대학이, 그러니까 한동훈 딸하고요. 조국 딸하고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뭐, 남의 딸 얘기해갖고, 하늘과 땅 사이 차이가 난 겁니다. 조국 딸은 공부를 못하는 걸 잘한 것처럼 가짜로 꾸미다가 걸려드는 것이고, 한동훈 딸은 공부를 본래 잘했어.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대로 실력을 평가받아서 갔어. 근데 이제 지 딸처럼 없는 실력을 가짜로 조작을 해갖고 맞는 것처럼 조국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조국 지 눈에는 다지 딸처럼 실력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리고 다 가짜 사기 문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딸 이거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실에는 전무후무한 일들로 꽉차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이 특감 반원들 공무원, 예, 특감 반원들은 이제 수사관들,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 휴대 감찰을 갖다가 임의 제출 받아갖고 한 거. 이게 헌법상 이 압수수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임의 제출하는 게 압박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거, 이거 하명 수사한 거, 요거 요런 경우가 있었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문다에 지금 뭐이 민정수석실 거기 다 개입돼 있잖아요.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이 조국 그다음에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딸 이주할 때 그리고 태국에 살때 계좌 빌려준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버닝썬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버닝썬 이거
조국하고 사진 찍은 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조국이가 지금 70하고 헌법 만들었는데 웃기고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예.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특감 반원들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과 관련해가지고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들은 최소한도 10차례, 15차례 이상이나 외교부, 과기부, 교육부, 기재부, 해경 복지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감찰했는데 요게 이제 시사매거진 2019년도 6월 5일자 보도라는 거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공무원이 뭐라고 진술했느냐? 이것도 요 시사매거진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한 사람 휴대폰을 제출받으려고 감찰반은 4명의 수사관들이 들이 닥쳤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그리고 나서 당신은 바로 언론 유출범이야. 답을 적어놓고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이문 제출 동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휴대폰 이문 동서를 아니 무서운데 아니 특별감찰반 수사관들이 와서 휴대폰 이문 제출서에 동의하라고 하는데 이거 안낼 겁이 없는 그 공무원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내면 이거 의심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명을 다 해요. 자, 그러면서 다음 인사 때도 청와대 검증을 거쳐야 하니까 거절할 선택권도 없었다. 예, 요렇게 해당 말하자면 이 공무원들이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상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조 3항을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영장도 없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꽈보았다. 한마디로 반헌법적 행위도 버젓이 자행한 것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었다. 예, 두 번째. 또 민정수석실. 자,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시, 누구야? 우리 이제 울산시장. 요거에 대한 이제 하명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전부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경철.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경철 반부패비서관. 요 사람들이 조국 민정수석실 소송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인물들이 다 민정수석실 소속이었고, 적어도 현재의 판결을 기초로 보면은 이게 분명히 하명수사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핵심이었던 것이 맞다. 그래서 1심 판결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서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질타하지 않았느냐.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은 야당 후보에 대해서 김기현한테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김기현.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자.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 시키려고 조국 민정수석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 핵심적 기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전무후무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사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다혜. 예. 문다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잖아요. 태국 이주한 거. 태국 이주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 개입됐다. 그래서 민정비서관 요거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주하는데 개입. 그 다음에 사위가 특채되는데 개입, 민정비서관이. 예,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결국은 지금 민정수석실의 기본이 뭐예요? 친인척들이 썩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실의 기본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그 보호해줬잖아요. 취업을 알선해주고 이주를 더하고. 이거야말로 국정 논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요, 물론 문다해. 요거는 요 민정수석실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부속실. 이 부속실이 누구예요? 이 부속실에 바로 유성화, 춘추관장. 이 유성화가 춘추관장 되기 전에 이 부속실 비서관했잖아요. 총무과 비서관실, 이건 누구예요? 그런 게 김정숙이. 김정숙이 옷 디자인의 딸이 총무 비서관실에 몸을 입고, 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김정숙이 보좌하고. 그렇죠? 경호실 직원. 이미 여러분께 말씀했어요. 경호원. 예, 이 사람은 태국까지 갔잖아요. 총 출동해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청와대 직원들과 돈을 주고받던 문다혜는 무려 8개월 만에, 예. 8개월 만에 2억 원 이상의 돈이 생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누구 청와대 직원 아는 사람 없어? 청와대 직원과 돈을 주고받으면 수억이 생기는데,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누구 좀 청와대 좀 아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청와대 직원하고 알기만 하면 8달 만에 2억이 생기니까 얼마나 횡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버닝썬. 이 버닝썬은 뭐냐? 잘생긴 조국 수석하고 당당하게 찍은 윤교근 총경. 그 당시 사진이 나왔잖아요. 윤교근 총경.
가수 승리의 뒷벌이진 검찰총장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BBC 다큐멘터리는 구하라 씨가 경찰과 입장권을 알렸다고 밝히기도 했지만은 무수한 의혹에 비해서 아직도 진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금도 기억이 또렷한 것은 버닝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니까 당시 여권은 장학선을 들고 나왔다. 즉 장자연, 그다음에 김학의 학, 그다음에 썬은 버닝썬 들고 나와가지고 물타기를 했다는 것이다. 버닝썬이 물타기가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사건인지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 이 버닝썬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국과 그다음에 70하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것은 2년 남짓인데 이 2년 동안 조국 민정수석 씨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을 장했는데 조국이가 70하고 주장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눈에 들어오는 조항 중 하나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다. 조국이 꿈꾸는 70하고는 특감 반원들이 마음대로 국민들의 휴대폰을 빼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야당 후보 측을 수사해서 마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듯이 만든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는 불가능하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4년 중임제는 재앙이 될 것이다. 아주 옳은 얘기죠. 자, 아주 그래서 이번 이그 SNS 이 글, 자, 김민 전 수석 대변인의 이 글은 그야말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문재인, 그리고 이제 문재인 하에서의 조국 민정수석 시대, 이건 불법 부당한 행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인데요. 기자의 시각 칼럼입니다. 버닝썬 경찰총장의 복귀 유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버닝썬 경찰 총격. 지금 이제 윤구근. 이 사람이 최근에 말이죠. 송파경찰서 범죄 대응 과장. 범죄 예방 대응 과장. 2월부터 근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 이 사람, 이거 비리는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범죄 예방 대응과가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주근은, 이거 정말 이거 뭐 지방관 아닌가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는데요. 윤, 그, 근이 총경이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 경찰청장은 윤, 그근이 아니라 윤희근이에요. 이거 윤씨 집안에서 로비한 거 아닌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희근이가 결국은 이제 뭐냐. 범죄 예방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내 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 라인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신설된 부서가 말이죠. 바로 범죄 예방 대응 과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여기에 예방은커녕요 전과자 윤청을 책임자로 판단해서 배치해?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버닝썬 다큐멘터리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승리가 경찰총장으로 볼 만큼 실세했다는 이 윤구은이가 각종 혐의를 빠져나가고 또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고 이번에 다시 경찰로 복귀한 데 대해서 비리경찰 유죄 나와도 잘 맞고 잘 사는구나. 이런 사람이 아직도 경찰이 되니 이 나라는 이제 글렀다. 이런 반응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경찰이 대부분에서 유죄가 나오고도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범죄 예방 대응 책임자가 되는 이 현실, 정말 이제 우리는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냐? 예.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이게 윤희근이가 이 윤구근을 범죄예방대응과로 발령하게 된 경위, 철저하게 추적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참, 정말 경찰 문제가 많네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